버닝썬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승리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승리는 해외 행사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캄보디아이즈 오마이갓 엑스유스 왔어 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팬들 앞에서 승리는 여전히 인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승리는 언젠가 지디를 이곳에 데려오겠다라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캄보디아의 한 행사에 참석한 빅뱅 출신 승리의 근황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승리는 지난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상 승리는 버닝썬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영상 속 승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언젠가 지디를 이곳에 데려오겠다라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하며 지드래곤을 외쳤는데요. 이후 승리는 지디와 태양의 굿보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승리가 참석한 행사장 분위기는 뜨거웠으나 국내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버닝썬 사태로 빅뱅을 탈퇴한 승리가 뜬금없이 지드래곤을 언급하며 호응을 유도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국내 누리꾼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누리꾼들은 진짜 반성을 모르는구나, 아직도 빅뱅을 팔아먹을 용기가 있다니, 지디가 불쌍하기까지 하다는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승리는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다 2019년 버닝썬 사태에 연루됐고, 이 사건으로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습니다. 또한 승리는 이 사건으로 지난 2022년 5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리는 지난해 2월 9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후 공식 일정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후 승리는 지난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내 팬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